8시 58분 시간 됐으니까요. 우리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염 이사님과 함께 58분이니까 59분이니까 바로 이제 시장 보러 가야 되겠네요. 네, 일단 오늘 뭐 경제 지표는 사실 뭐 2분기 GDP 성장률 정도라서 뭐 크게 지표 발표는 없더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카카오뱅크가 어제 이제 그 얘기가 나왔는데 블록딜을 해요. 그래서 우정사업본부가 지분을 좀 많이 팝니다. 예, 그래서 한 9%인가 10% 정도 할인된 것 같아요. 대박 났네. 예. 어디가요? 우정사업본부가 옛날에는 채신보고, 예전에는 정보통신사업보고, 정통보고 그런 거잖아. 네, 근데 우체국이죠, 사실. 우체국 예금. 예, 예. 거기서 이제 블록딜 수익이 많이 난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났겠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수요 예측 해가지고 조만간 이제 블록딜을 한다고 하니까요. 가격은 8만 원에서 7만 6,450원. 요 가격대로 지금 형성이 돼 있으니까. 일진? 아니, 그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그래서 오늘 급락하니까 그 이유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8% 급락 출발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싸게 준다는 거죠? 네, 싸게 이제. 원래 블록딜 하면 디스카운트 해서 주거든. 이거 왜냐면 이 물량을 장중에 팔아버리면 주가가 더 빠질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블록딜로. 누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관이나 외국인 나눠서 찢어서 받는 거죠. 네. 기관 입장에선 싸게 받으니까 살려고 하는 거죠, 사실. 나도 좀 주면 안 되나? 안 되겠죠? 네. 네. 9시입니다. 정프로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안 돼요. 돈이 없어서 그 정도 규모가 안 돼서 안 되고. 네. 정통부 욕 먹지. 그 찢어주는 걸 정프로를 줬냐? 정통부니까 바로 물리기 마련이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 현재 이제 시장 출발을 했는데 오늘 일단 출발은 좀 좋진 않습니다. 마이너스 10포인트 정도. 3,194포인트 정도, 3,200이 일단 깨지면서 일단 좀 출발을 했고요. 코스닥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1.69포인트. 아마 그 카카오뱅크 좀 급락 출발 영향이 조금 지수에도 영향을 일부 주는 것 같아요. 시총이 좀 크다 보니까.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도 좀 일부 빠지고 있고, 카카오뱅크가 마이너스 지금 8%. 와. 그리고 SKC도 오늘 5% 급락하는데 아마 그 유한타 증권에서 오늘 목표 주가를 낮춘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예, 안 좋은 보고서가 하나 나왔어요. 그리고 그래서 오늘 한 4% 정도 개파락했고, 그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1.3% 빠졌고요. LG화학이 요새 좀 많이 빠졌는데 오늘도 한 0.5% 정도 추가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 LG화학이 예. 요즘 좀 그래요. 너무 분위기가 네? SDI한테도 추격 예. 추월당하고. 예. 그래서 시가총이 좀 많이 밀린 상태인데 일단 오늘도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HMM이 오늘 이제 요새 좀 주가 분위기 되게 좋습니다. 3% 오늘 올라가면서. HMM? 네. 4만 3. 운임지수가 계속 지금 좋은 상태더라고요. 아, 지금 파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결론 안 났죠? 네. 그리고 두산중공업이 한 1.6%, 그다음에 삼성증권이 1.4%. 그래서 뭐 특정 섹터보다도 그냥 종목별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SK 이노베이션은 그래도 오늘 올라가는 이유가 중국의 사공장 이제 또 투자한다고, 배터리 공장 또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뉴스 때문에 오늘 조금 주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는 좀 일단 약간 밀리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원자력 발전 주들이 되게 강했는데 일단 오늘도 원자력 발전 관련 주들 여전히 좀 강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네시스 관련해서 지금 오늘 행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네시스요? 네. 그래서 2025년부터는 이제 제네시스의 모든 그 라인업은 수소랑 이제 전기차로만 출시가 맞습니다. 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2030년부터는 이제 아예 판매도 내연 기관은 안 하는 걸로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전기차 쪽으로 이제 전환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어쨌든 현대차 그룹은 현대차 기아 조금 일부 빠지고 모비스는 조금 올라가는, 그래서 약간 좀 혼조세 네.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HMM은 협상 타결이 됐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네. 네. 방금 그랬나 보죠. 7.9% 임금 인상에 600% 특별 경력금으로 600. 와. 모르게 깜짝 놀랐어요. 어이, 특별 경력은 600%. 아. 직장인 뭐 만세지. 아, 네. 600%면 그렇죠? 연봉의 반을 받는 거죠? 그렇죠. 와. 네. 600%면은 연봉의 60%죠. 아, 네. 그렇지 참 연봉의 저 연봉의 절반. 맞나요? 아닌가? 600%면 저 기본급이 600% 준다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전 뭐 안 받아봐서 모르겠. 그러니까 나도. 그 월 뭐 특별 상여금 600%라고 하면
보통 한 달 월급 중에 뭐 수당 이런 거 까고 예를 들면 네. 연봉이 3천이다. 368. 네. 1,800만 원 받는 거 아니야? 연봉이 3천이면? 네. 아닐 것 같은데. 연봉이 3천이면 일단 넘어가. 넘어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기본급에 그 맞을 거예요. 아, 기본급이 600% 맞네요. 기본급이 600%. 아, 역시 연봉이면 역시 정프로가 그래도 아, 우리 근로자들의 마음을 더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정프로는 근로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평생이 근로자예요. 바로 대표이사 된 분이에요. 저는 사원 대리 과장 다 거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 네. 현재도 근로자인 분도 계십니다. 네. 아, 이사는 근로자는 아닌가? 이사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근로자입니다. 자. 저는 근로자. 근로형 이사. 네. 그리고 오늘 코스닥은 요새 HLB 주가가 좀 굉장히 좋은 편인데 오늘도 좀 강세 보이고 있고 아프리카 TV라든가 또 위메이드도 게임 출시하고 지금 굉장히 강한 상승 오늘도 좀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단키트 쪽의 시젠도 오늘 오랜만에 한 1% 정도 반등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 좀 코스닥 양호한 것 같고 다만 이제 어제 에코프로 관련주가 좀 많이 빠졌는데 일단 오늘도 추가적으로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쪽 관련 기업들은 오늘 한 1에서 2% 정도 네.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코스피가 마이너스 8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약간 이제 하락 반전했는데 마이너스 0.7포인트 정도 예, 그래서 약보합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과 한국은 좀 굉장히 좀 움직임 자체는 다르네요. 네, 굉장히 좀 다르게 미국과 좀 별개로 네. 움직이고 있고 오늘 일단 외국인들이 수급 보시면 이제 800억 정도 매도를 하고요. 기관 투자자가 620억 정도 매도하는데 여기서 매도의 지금 대부분이니까 800억 중에 630억이 은행 업종에 집중돼 있어요. 카카오뱅크를 아마 네, 매도하는 걸로 좀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기관 투자는 오히려 좀 사고 있습니다. 은행주를. 근데 이제 외국인 매도는 좀 특정 기업에 네. 집중돼 있어서 오늘 매도는 좀 약간 그 수급 자체는 좀 왜곡될 수 있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제 전기전자 섹터는 오늘도 좀 사고 있습니다. 154억 정도. 그래서 네. 매도는 하지만 뭐 내용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개인 투자분들은 오늘 아마 지금 카카오뱅크가 급락을 하니까 지금 저가 매수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은행을 한 600억 정도. 하긴 뭐 기업 네. 내용이 바뀐 게 없으니까 어제 샀던 분이 지금 이 가격에 안 사는 것도 좀 네. 그런 거지. 네. 어떻게 보면 네. 정통부가 팔았다고 뭐 카카오뱅크가 뭐 손상을 입는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좀 특징 일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오늘 섹터 쪽으로는 일단 그 철강금속 주가 오늘도 좀 강한데 요새 알루미늄 관련 주가 계속 센 것 같더라고요. 알루미늄. 예. 아. 그래서 오늘도 그 특정 기업 하나가 또 급등하면서 에. 강세 이끌고 그래도 오늘은 또 다른 철강주도 강한 게 현대제철, 포스코도 일단 반등이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증권이 요즘에 굉장히 주가가 세더라고요. 다른 삼성. 예. 근데 저도 뭐 이렇게 증권주들이 아, 워낙 뭐 비슷하게 움직이긴 하는데. 네. 유독 이제 강한 이유는 아마 실적도 좀 괜찮았던 것 같고 배당 네. 수익률이 되게 높더라고요. 삼성증권이. 그래서 오늘도 증권업종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운수창고는 아까 이제 HMM이 좀 급등하면서 좀 올랐는데 지금은 좀 탄력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HMM도 4% 올랐다가 지금 1%대로 좀 상승폭은 둔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락하는 업종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은행이 빠지는 게 아니라 아무튼 네, 카카오뱅크가 여기 속해 있기 때문에 금융업종이 가장 크게 일단 업종으로는 하락을 하고 있고요. 통신주도 어제 SK텔레콤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좀 그 매물이 나오면서 은행 빠지고 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진짜 우리 여미사님처럼 분리해서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어제도 네. 은행 업종이 폭등했더만. 근데 카뱅이 5.몇% 네, 올라가지고 그런 거니까. 네, 그걸 그러니까 네, 맞아요. 아니 다른 은행은 난 모르는 것도 없는데 왜 이래 네. 이렇게 되잖아. 업종으로 얘기하면 뭔가 왜곡이 생길 수 있겠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카카오뱅크 어쨌든 은행은 맞으니까. 근데 이제 사실 다른 은행하고 똑같이 가진 못하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은행주가 빠진다기보다는 그냥 카카오뱅크 수급 이슈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는 게 일단 맞는 것 같고요. NC소프트는 오늘도 빠지네요. 야, 네, 남양유 빠라 남양유. 남양유. 남양유 오늘도 6% 빠진다. 아, 아 정말 이게 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네. 네. LG 화학, 에코프로 이런 거 다 빠지는군요. 보니까. 네, 2차전지 쪽이 오늘도 좀 좋진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섹터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르는 거 뭐 비철금속 좀 일부 올라오고 철강주 좋고요. 갤럭시 부품주도 오늘은 그 세경 하이테크가 좀 약간 3등 기업이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오늘 목표 주가를 대폭 올린 보고서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거의 3만 원에 육박하면서 한 5% 정도. 아니, 누가 세경 하이테크가 3등이래요? 세라고 3등인가? 셋? 아니 그 움직이는 걸 보면은 거의 3등. 아니 여미사님까지 그러면 안 되지. 아니 그 아 1등이라고 생각하고 사셨구나. 아 내가 뭐 세경을 샀다라고 한 적이 아, 한 적 없으시죠? 그러니까 나만의 3등 기업을 샀다 이거지. 네. 야 3등도 좋네. 네. 오늘은 뭐 가장 폴더블 하나 사죠? 폴더 아 폴더블 진짜 우리 셋이 같이 한 대씩 좀 형님 그래? 어 싸버려? 한번 싸주세요 세경으로. 저도 세경 좀 받아봐요. 아니, 그래, 세경. 그런 얘기하면 끝까지는. 아, 왜 세경이라고 그래. 내가 뭐 세경이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나는. 네, 아무튼 오늘은 한 증권사의 보고서가 네. 되게 좋은 게 나왔어요. 아침에 읽어봤는데. 네. 오늘 3등이 1등이네. 그치? 네. 그 KH화택 오늘 좀 빠지고.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좀 약간 또 차별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폴더블 부품뿐만이 아니라 갤럭시 그 관련 부품주가 오늘 다 강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스마트폰 섹터가 좀 부진했다가 상반기 내내 이제 폴더블폰 영향으로 좀 좋은 분위기고 여행업종 같은 경우도 오늘 일부 좀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원자력발전주 또 우주항공산업 증권주 일부가 좀 반등하고 나머지 섹터는 이제 대부분 빠지고 있고 특히 오늘은 2차전지 쪽이 어쨌든 조금 분위기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 예. SKC, LG화학 또 삼성 SDI도 좀 빠지고 이노베이션 제외하고는 거의 다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은행과 2차 전지 섹터가 좀 부진한 이런 그렇군요.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뭐 크게 변동은 없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파란데 코스닥도 네, 분위기가 좀 그래도 강보합인데 네. 전반적으로 이렇게 시세판에 보니까 파래. 그 시가총액 큰 종목 그 HLB가 시총이 되게 크거든요. 네. 이게 시총 나서. 2위로 알고 있는데 거의 6조가 넘어요. 네. 그러니까 이 기업이 지금 3%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구나. HLB 생명과학이 1.4조인데 이 두 개 합치면 거의 한 8조 되거든요. 이 두 기업은 4% 오르다 보니까 조금 약간 이제 그 다른 기업들이 밀려도 그러니까. 코스닥은 좀 버텨주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오늘 또 주요 증권사 리포트를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 이제 아까 뭐 카카오뱅크 얘기도 드렸지만 그 대신증권에서 박혜진 애널리스트가 이제 카카오뱅크가 은행업 지수에 아직 그러니까 코스피에는 들어가 있는데 코스피 200에는 편입이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어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9월 9일 종가에 편입이 됩니다. 그 코스피에 그래서 크래프톤도 마찬가지가 되고 특례 편입으로 그래서 은행업 지수에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오히려 은행주를 이제 보자. 카카오뱅크보다는 좀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수급 이슈 때문에 은행주가 좀 빠졌다고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 그동안 이제 카카오뱅크를 담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이제 일련의 이벤트가 좀 끝나가니까 은행주도 다시 좀 봐야 된다. 그리고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도 0.54%로 지금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좀 안정성도 있고 또 기준금리도 연내 한 차례도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주도 다시 보자. 그런 좀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신증권의 한상원 애널리스트가 이제 오늘 보고서를 쓴 게 있는데 구름에 집중하면 이제 무지개를 못 본다는 얘긴데 2차 전지 이제 섹터에 대해서 좀 쓴 자료예요. 근데 뭐냐면 2차 전지가 좀 빠진 또 어제 오늘 좀 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7월 달 글로벌 전기차 판매 데이터가 나왔는데 전월 대비로 마이너스 13% 역성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년 동으로 많이 증가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6월보다 7월이 이제 빠지니까 이것도 피크아웃도 아니냐 이런 좀 우려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유럽 쪽이 성장이 많이 둔화된 것 같습니다. 네. 성장세가. 그래서 이게 좀 약간 리스크로 작용하는 것 같은데 한상원 애널리스트는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반도체 지금 수급 때문에 사실 현대차도 좀 판매 데이터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향이 일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주고 침투율은 오히려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현재 그 신차에서 차지하는 전기차 비중이 글로벌로 보면은 8%까지 지금 육박을 해서 네. 일단 침투율 자체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네. 그래서 내용은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적어줬고 2차 전지 배터리 점유율은 이제 그 CATL이 여전히 1위고
LG에너지솔루션이 23%로 2위고요. SK이노베이션이 삼성SDI를 이제 제치고 5위로 올라섰습니다. 오. 그래서 이게 아마 현대차 아이오닉 5 출시가 되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예, 거기에 탑재가 돼 있어서. 그래서 그게 좀 특징적이고 최근에 이제 가장 큰 이슈는 LG에너지솔루션의 이제 쉐보레 볼트 전기차 리콜 사태인데 일단 이제 2.1조 원 정도 비용이 이제 손실을 좀 볼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고 연내 상장할지 여부는 10월 말까지 결정을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좀 여전히 IPO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불확실한 게 좀 큰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거 가지고 한국 2차 전지 산업이 좀 문제가 크게 생겼다. 이렇게 확대 해석은 하지 말자. 이런 좀 내용인 것 같고요. LG와 GM의 협력 관계 역시 아직은 변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화재 관련 불확실성, 뭐 성장 둔화 우려, 뭐 테이퍼링 이런 이슈로 주가의 조정이 나타나면 오히려 좀 강한 매수의 기회가 아니냐 이런 좀 낙관적인 좀 얘기를 해줬으니까요. 네.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아까 이제 김 프로님께서 뭐 8월 수출 데이터 좀 말씀해 주셨는데 NH투자증권의 정혁의 애널리스트도 이제 자료를 적어줬는데 일단 가장 관심사는 뭐냐면은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중요할 것 같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차지한 비중이 크니까 그래서 그렇죠. 향후 반도체 경기가 둔화되더라도 이제 이분 생각은 2018년도 19년 같은 급격한 뭐 경착륙은 아닌 것 같고 좀 소프트 랜딩 연착륙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사이클의 진폭이 워낙 이제 축소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고점 지구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뭐 수출은 계속 늘어나거든요. 반도체도. 그래서 일단은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인 것 같고 네. 한국의 참고로 4분기 수출은 1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일단 전망은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금융투자의 이제 윤재성 애널리스트가 화학 담당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네, 네. 자료를 쓴 게 좀 있는데 그 밀레니얼 세대의 이제 주택 구매 수요가 전 세계에 걸쳐 매우 강한 것 같다. 이 내용이 뭐냐면 6월달 S&P 그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라고 있는데 이제 미국의 이제 주택 가격을 네네. 나타낸 지표잖아요. 이게 19% 급등을 했는데 88년 지수 산출 이후 가장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뭐 건설업자들도 많이 좀 도산이 돼서 뭐 그런 공급이 좀 부족한 것도 있고 또 밀레니얼 지금 수가 2007년 이후로 지금 급격하게 증가를 했는데 현재 이 또래 지금 20%가 부모님과 함께 동거 중이래요. 미국에서. 근데 이 밀레니얼 세대가 모기지 금리가 워낙 낮고 네. 주식이 올라가고 재택근무 확산 등으로 인해서 주택 구매 의지가 굉장히 지금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수요를 좀 자극하면서 네. 미국이 주택가격 올렸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도 이게 좀 너무 올라가면 좀 부담이 되니까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오늘 뉴스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저소득 주택 세금 감면을 통한 임대주택 건설을 장려하는 대책을 공개할 거라고 보도가 나왔대요. 임대주택.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택을 늘려버리겠다는 거, 짓겠다는 거죠. 아, 공공성 강화하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아마 미국의 주택 건설 붐이 만약에 정부 주도로 일어나면 이게 또 이제 우리나라 화학 업종한테는 좋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화학? PVC 같은 거 들어가고 뭐 창호지, 마감재 뭐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미국에 좀 수출하는 뭐 화학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또 제품가가 덩달아 올라갈 수 있으니까. 또 페인트 에폭시 수지라든가 네네네. 그래서 이분 이제 화학 애널리스트니까 이거는 좀 미국이 이렇게 주택 붐이 일어나게 그렇겠네요. 되면 긍정적인 거 아니냐 그렇겠네요. 그런 좀 시각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창호라든지 샤시 같은 거 예. 그런 거 우리나라가 창호 잘 만들죠. 샤시 아, 네. 창호는 이건 창호지. 이건 창호예요. LG LG 이건 창호가 창호 제일 비싸지. 아 그래요? 네. LG 하우시스도 있고. 그런 이제 뭐 KCC도 하나. KCC까지. 근데 아마 이제 그런 회사들은 이제 국내 위주로 많이 하는 것 같고 네. 이제 여기서 나온 거는 이제 PVC 가소제 이게 이제 파이프 창호 원재료거든요. 원재료로. 그러니까 석유화학 섹터한테 요새 좀 안 좋잖아요. 석유화학이 되게 이런 좀 모멘텀은 한번 기대를 네. 해보자라는 좀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불부리님이란 눈요기하는 불부리님이 HL 그린파워라는 데서 생산직으로 일을 하신대요. 근데 HL 예. 그 반도체 수급 때문에 라인마다 그 휴무에 대한 얘기가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반도체 수급이 우리는 원래 한 뭐 7, 8월 지금 당연히 뭐 좋아지겠지 했는데 꼭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네. 왜냐면 저 아세안 국가들 이런 게 심각하니까. 네네네. 그래서 반도체 아마 이건 저 자동차에 들어간 뭐 그런 반도체 아마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반도체 수급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는 걸 현장에서 전해주시는 목소리 저희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장이 별로 좋지 않군요. 네, 지금 외국인들이 1,400억까지 매도하는데 뭐 아마 그래도 일단 은행 업종에 대해 집중되고 있고, 그러니까 되게 수급도 이게 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표면적으로는 되게 많이 팔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지금 두 개 섹터 지금 사고 있거든요. 철강하고 전기전자는. 또 매수를 좀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다 판다기보다는 좀 카카오뱅크에 너무 집중된 매도 아니냐. 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조금 2차 전지가 좀 주도주였는데 꺾이다 보니까 조금 분위기는 조금 다운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한두 개 더 할까요? 네. 네. 예. 그리고 NH투자증권의 황유식 애널리스트가 이제 2050 탄소 중립법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8월 31일 날 국회 본회의가 통과가 됐어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이 이제 그 법제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2030년에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온실가스를 이제 줄여야 됩니다. 이게 기존보다 9% 상향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법제화가 되면서 결국 이제 탄소 배출이 많은 기업들은 규제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또 그걸 줄이기 위한 관련 산업들이 이제 굉장히 커질 수 있으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좀 계속 지켜보시고 요즘에 건설회사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아니면 화학회사도 그렇고 탄소 포지 뭐 저장 이런 쪽에 대해서 뭐 투자 발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네. 이게 법과 맞물려서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이나 이제 어제도 그렇지만 그 원자력 발전주가 왜 이렇게 올라가는 질문들이 많아서 저도 이제 한번 알아보긴 했는데 오늘 그 보고서가 하나 나왔어요. 원전. 이유가 있어요. 그 네. 유진투자증권의 황성혜 애널리스트가 오늘 자료를 써줬는데 네. 두산중공업이 그 미국의 엑스에너지라는 회사가 있대요. 그게 그 SMR이라고 소형 모듈 원자로 있잖아요. 네. 뭐 미국의 뉴스케일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 소형 모듈 원자로 제작 설계 용역을 수주했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두산중공업이. 그래서 SMR 쪽에서 지금 뭐 뉴스케일도 일부 있지만 네. 새로운 또 이렇게 매출처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되면서 이게 국내 원자로 회사들이 올라간 것 같은데 이게 엑스에너지가 이제 만들려고 하는 뭐 이런 방식은 기존의 이제 경수로 중수로 방식과는 좀 다르게 그 이게 고온 가스로라고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온 가스로. 네. 그러니까 고온 가스를 이용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냉각조로 이제 만약 이 가스를 냉각조로 사용을 하면 뭐 굉장히 그 높은 온도 안정성을 유지를 할 수 있고 열전도도 우수하고 이런 좀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을 위한 또 하나의 옵션으로 고려되는 게 이게 열을 활용한 또 수소 생산도 가능한가 봐요. 이 방식을 이용을 하면 수소도 생산을 할 수가 있나 봅니다. SMR에서? 예. 요걸 요 방식, 이 고온가스로 이용하게 되면. 아, 그럼 전기도 생산하면서 한편으로는 뭐 수소까지 예, 그런 내용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 이제 개발하는 거니까 네. 뭐 만든 건 아닙니다. 완성된 건 아니고 시간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일단 기대감은 어쨌든 이런 높아지는 이런 뉴스들이 나와서 네. 원전주들이 움직였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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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이유들로 원전주가 어제 올랐다는 소식까지 네. 전해주셨고요. 오늘 뭐 일정. 오늘은 뭐 2분기 한국의 GDP 성장률, 경제 성장률 네. 그 정도만 있습니다. 아, 그 정도만 네. 있습니다. 네. 장은 거래소가 0.3% 정도, 네. 코스닥이 0.1% 정도. 빠지고 있군요. 네. 카뱅은 6% 정도 조금 회복했네요. 조금 회복. 8% 뭐. 거의 그러니까 빠지는 기업들은 지금 보면 그 2차 전지, 네. 자동차, 백신 이쪽 섹터가 좀 하락을 일단 주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화제의 주식이었던 일진 하이는 오늘도 많이 올랐다가 1.5%까지 네. 오름폭을 좀 줄이고 네. 있네요. 여러분의 관심이 많은 네. 5G 관련해서는 네. 강보합 정도로 네.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네. 우리 염승원 이사님과 이 정도 할까요? 네, 네. 네, 함께해 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블리 염승원 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특가 반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